195 런던 버킹엄에 그리고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입니다. 비가 온다 했는데 흐리다. 그래서 버킹엄 궁전을 가자. 이렇게 공기 셔틀이 많네요. 출퇴근할 때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막히니까 버스를 잘안 타는 것 같아요. 너무 막혀. 그래서 모든 부산시장 이하 모든 시장은 런던, 파리, 로마, 미넨, 시드니 이런 공원을 강제로 한번 와봐야 돼. 열섬 효과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어느 정도는 줄이고 도시를 시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공원이 있어야지 공원을. 이 사람들은 웃기는데 중세 무슨 칼싸움 이게 뭐 있나 봐. 칼싸움을 가리키고 있네요. 넓은 나무가 오래된 공원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최소한 몇백 년, 한 200년은 된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하이드파크가 제일 큰 곳이고 그 옆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버킹엄에 왔는데 입장 안 돼요. 이게 입장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 주변은 수리 중이고 아저씨들이 쓸데없이 서 있고 겨울에는 아무 행사가 없었어요. 근데 뭐 이런 이제 근위병들이 이렇게 대포 싣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름 저 훈련인가. 근데 뭐 구경 잘 했는데 잘못 찍었어요.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진하는 거를 연습했었어요. 좋은 카메라 꺼내니까 벌써 멀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여기 뭐 주로 뭐 전쟁에 참여했느냐 뭐 그런 게 많아. 이런 걸 기리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라고. 참. 그래서 이제 왕족, 귀족 이름 같은데, 빅토리아 알버트는. 그래서 뭐 도네이션을 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박물관이 아마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이 아닌가. 동선도 엄청 편하고. 아무튼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다못 보고 지하만 좀 잠시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에는 이태리 프랑스 유물이 있다. 뭐 베르리니가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태리에서 이런 조각으로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큰건 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뭐왕그 향촌대 왕족들의 보석을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시계 같죠? 시계. 그래서 이제 프랑스 병기입니다. 역시 화장실은 프랑스가 역시 요강입니다, 요강. 이 도자기 정말 특이한데 프랑스 도자기 같은데 일부가 이렇게 천으로 돼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기한 도자기. 그다음에 로마의 사빈에서 일어난 납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무튼 뭐 하여튼 이 1층만 보는데 한 2시간쯤 걸렸어요. 한국, 일본은 보지도 못했어. 총 4층까지 있습니다. 로댕이 쭉 이어져 있고. 이것도 로댕이고. 로댕은 워낙 다작했기 때문에 로댕 작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무슬림 불교 이런 방이 있고. 이거 뭐 권력자가 앉는 의자다. 뭐 이래 돼 있죠. 인도 악기인 것 같은데 되게 좀 특이해서 그냥 찍었어요. 이건 아마 그냥 이런 건 무슨 제사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쓰는 숟가락은 아닌 것 같고. 형광펜의 위력입니다. 형광펜은 광고인데 아, 정말 광고 잘 만들었네. 형광펜의 위력. 20년 전에 그때 키워드는 엽기였습니다. 엽기였던 사람이 인기가 많았는데 아무튼 초 때 짝지가 좀 엽기였다. 근데 6학년 때 존경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를 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적었더라. 그 당시 뭐 독재 정치, 뭐 장기 집권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부산 사람이 모양이네요. 니는 왜 박정희한테 편지 쓰는데? 그 아이왈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잖아. 설마 이때
딸이 대통령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2010년 글이네요. 리영희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리영희 쌤께 바치는 글, 누가 쓴 글인데,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건, 준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우리에게는 현실에 가려진 허위를 벗기는 이성의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다.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써야 했다.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행복, 사회의 진보와 영광은 있을 수 없다. 진짜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한 분이 이분이시고, 분단, 전쟁, 냉전, 독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자신이 목격하고 고민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동시대인의 무지와 비이성을 깨우쳤다. 개인적으로 살되 공동체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수많은 청년, 대학생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스스로 택한 지식인의 삶을 위해 9번의 연행, 5번의 투옥, 언론사와 대학에서 4번의 해직과 복직, 1000일 정도의 옥고를 치른 그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사상의 은사로 지칭했다. 리영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첫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를 내놓으면서부터였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시각의 조정, 한일 안보 관계의 전망, 베트남 전쟁 등 시사적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룬 책이면서 현대사와 국제 정치 현실을 보는 시각에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불러일으킨 시대적인 명저로 꼽힌다. 소편격인 우상과 이성에 가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비롯된 우상의 개념과 그런 허상에 도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 지식인 리영희의 면모가 확립된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의 비판적 지성은 이미 어렸을 때 형성되었다. 평안북도 삭주의 유복한 집안 출신의 그는 외삼촌 최인모가 1920년대에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눠준 사건을 삶과 앎이 일치하는 표본으로 삼았다. 이말 멋지네요. 삶과 앎이 일치한다. 월남한 뒤 가세가 기울고 주경야독으로 한국 해양대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대에 공부한 그는 6.25가 터지자 7년간 통역 장교로 복무한다. 합동통신을 시작으로 언론사에 투신한 뒤 외지에 5.16을 반대하는 글을 쓰는가 하면 유엔의 남북 동시 초청을 기사화해 방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72년 한양대 교수로 부임하지만 8억 인가에 대하가 공산당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복역된다. 89년에는 한겨레 신문에 방북 취재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보안법에 의해서 복역된다. 고인께서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그의 행보는 반독재 투쟁에 머물지 않는다. 일찍이 외신부 기자로 일하면서 얻은 다방면의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고 냉전과 분단 체제의 본질, 남한 보수 세력의 파시즘 성격, 미래 사회의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직후에 편애져서 새는 좌우로 난다. 에서 좌우의 정치 권력이 진실을 은폐 날조 왜곡하는 것에 대항해 균형 잡힌 이데올로기를 견제할 것을 촉구한다. 주로 사회비평이나 소논문 형식으로 쓰인 그의 저서들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베트남 전쟁, 중국 사회주의 등을 파고든다.
특히 베트남 전쟁을 경제 논리가 작용하는 더러운 전쟁으로 규정하거나 한중 관계가 수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물론 일방적인 폄하에 머물던 당시 인민의 지지 기반 위에 세워진 중국 사회주의를 평가한 글들은 그의 해안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 세력은 아직도 리영희를 가리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한 공산주의자, 북한식으로 리라는 성을 고수하는 진북주의자라고 부르는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거에서 시작하고 그거에서 그친다. 그의 말처럼 그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과거 민주화 운동의 동료들처럼 공직을 맡거나 전면에 나서는 대신 권력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집회일 작업을 이어갔다. 2000년 말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온 뒤로 10년에 걸쳐 토병 생활을 해왔다. 3년 전부터는 간경화로 인해 자주 병원 신세를 졌다. 그럼에도 현실 정치에 대한 발언은 간간이 이어졌다. 노무현 시절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인권의 퇴보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반성해야 할 만한 자기 부정을 시도해 본 일이 없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내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켰다고 말했다. 또 삶의 신조로 검소한 생활, 높은 이념적 사고를 들었다. 이 말도 멋지네요. 암과 삶을 일치시켜라. 삶과 앎을 일치시켜라. 검소한 생활, 높은 이념적 사고. 아, 심플 라이프, 하이 싱킹. 세속적 자기 방어, 세속적인 자기 방기를 거부하고 검소하게 생활할 때만 사유의 도덕적, 논리적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특별한 태도와 사유 방식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문학평론가 임헌영 씨는 건강 악화로 글을 쓰지 못하는 리영희의 구술을 받아 원고지 2,700의 분량의 대화를 완성했다. 이듬해에는 전환시대의 논리를 시작으로 아직 책으로 묶여지지 않은 원고를까지 망라한 21세기 아침의 사색에 이르는 12권짜리 리영희 저작집이 한길사에서 출간됐다. 올 초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등이 집필한 리영희 프리즘에 이어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리영희 편전을 역시 출간을 앞두고 있다. 리영희 프리즘의 집필에 참여한 고병건 박사는 리영희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자 이전에 각성을 전달하는 교육자다. 리영희로 인해 비로소 매너리즘으로 견해를 갖는 것과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 이라고 평가했다. 생전의 교인은 82년 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킨 문부식 김운숙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리영희 책을 읽었기 때문에 반미 의식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리영희의 유산은 그런 것이다. 참 책을 사보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은 평소에 잘안 했는데. 이책 사고 싶네요. 12권짜리 어디 갔노? 리영희 저작집.